아셨죠? 자, better safe than sorry. 가 제목이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낫겠지라고 해서 better safe than sorry. 자, 조심하고 안전한 게 좋겠다라는 말. 특히 요즘에 참 많이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뭐 요즘 많이들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놀러들도 가고 그러는데 뭐 우리도 가지 뭐 라고 해서 조금 안전수칙에 대해서 느슨해졌다가는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는 말이 better safe than sorry가 되겠습니다. 이때 sorry는 미안해하다는 뜻보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약간 후회스러워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본문을 보자면 우리는 조심해야 해 라는 말이 나오죠. We should be careful. We should be careful. 우리 조심해야 돼. We should be careful. 그런가 하면 아,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뜻으로 I guess we should avoid crowded areas 라는 말이 있습니다. I guess we should 하게 되면 내 생각엔 우리가 뭐뭐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avoid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50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 때 we should be, we should be.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어떤 데 예약을 한다고 할 적에 조금 더 미리미리 빨리빨리 예약을 한다든지 혹은 뭐 공항으로 간다고 할 적에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간다든지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We should be quicker. We should be quicker 라고 하시면 됩니다. Quick 하면 우리가 quick service 할 때 그 quick이거든요. 빠른이란 뜻이죠. Wow, that's quick. 와, 진짜 빠른데? 근데 더 빨리 라고 할 적에 quicker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more quickly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quicker라고 많이 말하죠. We should be quicker. 여기서는 물론 더 빠르게 움직이는 이라고 해서 we should be quicker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하지만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we should be more positive. We should be more positive. 이거 positive라고 하지 않습니다. positive라고 하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엔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 본문에선 I guess we should be. 여기선 지금 I think we should b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둘 다 큰 의미가 다른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we should be 해도 되고 we should 다음에 동사를 써도 되는데 내 생각에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운전을 한다든지 혹은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 한다면 I think 혹은 I guess we should stop here. I guess 혹은 I think we should stop here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 생각에 우리는 좀 더 검소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한다면 검소한 거 frugal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F-R-U-G-A-L 알아두면 좋겠죠. frugal 더 검소한 거 more frugal 이렇게 말하면 되죠. I think we should be more frugal. 자, 지금 이런 상태의 소비 행태로는 안 되겠다. I think we should be more fruga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